알아두면 쓸데많은 그리스사 이야기. 오늘의 그리스사 이야기는 미궁과 미노타우로스 이야기입니다. 제우스와 에우로페, 그리고 미노타우로스. 신들의 왕으로 유명한 뻘덕쇠인 제우스는 아름다운 공주 에우로페를 보고 사랑에 빠져 어느 날 그녀가 친구들과 해변에서 놀고 있을 때 흰 소로 변신해 접근했습니다. 소가 된 제우스는 에우로페를 등에 태우고 바다 건너 크레타 섬으로 갔는데 제우스와 에우로페는 그곳에서 새 아들을 낳게 됩니다. 제우스가 그곳까지 간 것은 아내 헤라가 무서웠기 때문인데 그들의 새 아들은 장성해서 나중에 각각 나라를 세웠고 그중 막내 아들인 미노스는 크레타 섬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에우로페는 크레타의 왕인 아스테리오스와 결혼을 했는데 제우스는 그녀에게 세 가지 선물을 주었습니다. 그래도 제우스가 재혼을 못하게 하지는 않았나 봅니다. 세 가지 선물은 크레타 섬을 이방인의 침략으로부터 지켜주는 청동 인간 탈로스, 던지면 절대로 관역을 빗나가지 않는 창, 그리고 절대로 사냥감을 놓치지 않는 사냥기였습니다. 아스테리오스는 에우로페의 아들들을 양자로 맞아들이고 나중에 자신의 후계자로 삼아온 왕위를 물려주었고 제우스가 잠시 몸을 빌렸던 흰 황소는 하늘로 올라가 황소자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에우로페는 포세이돈의 아들이자 페니키아의 왕인 아게노르와 텔레파사 사이에서 태어난 딸로 카드모스, 힐릭스, 코이닉스와 남매지간입니다. 에우로페가 종족을 감추자 아버지 아게노르는 아들들에게 누이의 행방을 찾도록 지시하면서 누이를 찾지 못하면 돌아올 생각도 하지 말라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그러나 길을 떠난 세 아들 카드모스, 코이닉스, 힐릭스는 누이를 찾을 길이 막막하자 돌아가지 않고 자신들이 도착한 곳에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엄포는 함부로 놓으면 안 되는 거죠. 카드모스는 용의 이빨에서 생겨난 전사들과 그리스의 테바이를 창권했고 힐릭스는 나중에 자기 이름이 붙여지는 소아시아 킬리키아의 왕이 되었으며 포이닉스는 아프리카로 가서 그곳에 자신의 이름을 딴 페니키아라는 기명을 붙여 주었습니다. 에우로페는 고대 그리스어의 넓다는 단어와 시각 혹은 얼굴이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것으로 넓은 시각을 지닌 여인이라는 뜻이 되는데 유럽이라는 지명의 어원이 됩니다. 한편 미노스는 포세이돈의 도움으로 크레타의 왕이 되었지만 포세이돈을 화나게 했는데 포세이돈이 보낼 아름다운 황소가 탐나서 포세이돈에게 바친다는 약속을 어기고 다른 황소를 제물로 바친 것입니다. 화가 난 포세이돈은 미노스의 아내인 파시파에가 소를 사랑하도록 만들었는데 벌로 소를 사랑하게 된 파시파에는 머리는 소이고 아래는 인간인 괴물 미노타우로스를 낳게 됩니다. 잘못한 사람은 따로 있는데 화살은 파시파에가 맞은 셈이죠. 그러자 미노스 왕은 라비린토스 등 미궁을 지어서 미노타우로스를 그곳에 가두는데 미궁은 내부가 너무 복잡해 한번 들어간 사람은 절대 못 나오고 미노타우로스의 먹이가 되었습니다. 미노스 왕은 그리스 도시 국가인 아테네에 7년마다 소년 소녀 7명씩을 미노타우로스에게 바치라고 명령하는데 아테네는 에게해에서 가장 강한 미노스 왕을 거역할 수 없어 7년마다 제물을 바쳤습니다. 그 때문에 아테네에서 소년과 소녀가 있는 집은 언제 재난이 닥칠지 몰라 두려움에 떨었고 제물을 바쳐야 되는 해가 되면 아테네 전체에서 울음소리가 들릴 정도였습니다. 아테네의 영웅 테세우스. 한편 아테네 왕 아이게우스는 두 명의 아내가 모두 아기를 낳지 못하자 호사를 걱정해 델포이의 예언자 피테우스에게 가는데 피테우스는 아이게우스를 취하게 만든 다음 침실에 딸 아이트라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꿈에 아테나 여신이 나타나 그녀를 근처 섬으로 인도해 그곳에서 아이트라는 다시 포세이돈과 동침을 하는데 이렇게 아이트라는 하룻밤에 두 남자의 씨를 받아 테세우스를 잉태했습니다. 아이게우스는 아이트라가 임신한 걸 알고 커다란 바위를 들어 올리고 밑에 칼과 신발을 넣은 후 아이가 바위를 들어 올릴 수 있다면
아테네로 보내라고 말하고 떠나게 됩니다. 테세우스는 16살 때 바위를 들어 올려 칼과 신발을 꺼내들고 아버지에게로 떠나는데 트로이젠에서 아테네에 이르는 길의 악당과 괴물을 모두 퇴치하고 위대한 영웅이 되어 아테네에 입성하게 됩니다. 처음 만난 악당은 대장장이 신 헤파이스토스의 아들로 공봉의 사나이라 불리는 페리페테스였는데 거대한 공봉을 휘두르며 행인들을 마구 때려 죽여 그런 별명으로 불렸습니다. 테세우스는 공봉을 빼앗아 똑같은 방식으로 그를 때려 죽였는데 이후 공봉은 헤라클레스의 사자 가죽에 비견되는 테세우스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코린토스 지역에서 활동하는 시니스라는 이름의 악당이었는데 그는 소나무를 구부리는 자라는 별명을 갖고 있었습니다. 시니스는 지나가는 나그네를 붙잡아 힘껏 구부린 소나무의 팔다리를 묶어 찢어 죽인 것으로 악명이 높았는데 테세우스는 역시 똑같은 방식으로 시니스를 소나무에 묶어 찢어 죽였습니다. 테세우스는 이때 시니스의 딸 페리구네와 관계해 아들 멜라니포스를 낳았다죠. 아원창. 테세우스는 다음으로 메가라와 코린토스 사이에 위치한 크롬리온을 지나면서 파이에라고 불리는 괴물 암돼지를 퇴치하게 됩니다. 반인반수의 괴물 티폰과 에키드나의 자식이라는 파이아는 성질이 포악해 막심한 피해를 끼치고 있었는데 파이아는 크롬리온의 암돼지라고 불리던 여자 산적이었다는 설도 있습니다. 메가라에서는 스키론이라는 악당이 테세우스의 희생제물이 되었는데 스키론은 포세이돈의 아들로 메가라에서 아테네로 가는 해안의 벼랑길에 살던 포악한 간도였습니다. 그는 지나가는 행인을 붙잡아 돈과 물건을 빼앗은 다음 자신의 발을 씻게 하고는 그 사람이 발을 씻어주려고 몸을 숙이면 걷어차서 벼랑 아래로 떨어뜨렸습니다. 그러면 커다란 바다거북이가 바닷물에 떨어진 사람을 잡아먹었는데 테세우스는 스키론을 똑같은 방식으로 바다거북이의 밥으로 만들었습니다. 미궁으로 가는 테세우스. 이런 테세우스는 백성들이 신년마다 뼈를 깎는 것 같은 생이별의 고통을 겪는 것을 더는 참을 수 없어 미노타우로스를 죽여야겠다고 결심하고 스스로 제물이 되겠다고 청했습니다. 크레타 섬으로 떠나기 직전에 그는 미노타우로스를 죽이는데 성공하면 돌아올 때 배의 검은 돛을 하얀 돛으로 바꿔 달고 오겠다고 아버지와 약속을 했습니다. 테세우스와 소년 소녀들은 마침내 크레타 섬에 도착했는데 그들이 미노스 왕을 만나러 갔을 때 크레타 섬의 공주인 총명하고 아름다운 아리아드네는 테세우스를 보고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괴물 미노타우로스에게 잡아먹히러 가야만 한다는 것을 견딜 수가 없어 테세우스가 미궁으로 들어가기 전에 파란 자루와 실타래 하나를 건네주었습니다. 테세우스는 다른 소년 소녀들과 함께 미궁으로 들어갔는데 아리아드네가 가르쳐준 대로 입구에 실의 한쪽 끝을 묶은 다음 실타래를 들고 복잡한 통로를 따라서 미궁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미궁의 가장 깊은 곳에서 테세우스는 미노타우로스와 마주치자 당황하지 않고 온 힘을 다해 괴물의 뿔을 잡고는 아리아드네가 준 칼로 찔러 죽였습니다. 그리고 같이 갔던 소년 소녀들을 데리고 입구에 묶어둔 실을 따라서 온 길을 되받아 미궁에서 빠져나왔고 그 후 미노스 왕의 추격을 따돌리고 크레타 섬을 탈출했습니다. 그러나 테세우스는 자신의 승리에 흥분한 나머지 아버지와 한 약속을 잊고 검은 돛을 하얀 돛으로 바꾸어 달지 않았습니다. 테세우스의 아버지 아이게우스 왕은 해변에서 마음을 졸이며 아들의 귀환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돌아오는 배에 검은 돛이 달린 것을 보고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는 너무 슬픈 나머지 천천히 바다로 걸어 들어가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는데 사람들은 이 불쌍한 아버지를 기리며 그 바다를 아이가이 해라고 불렀고 이것이 오늘날의 에게 해가 되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단테의 신곡 지옥 2편에 나오는 미노타우로스 이야기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깨진 암석들이 둥글게 쌓여 원을 이루고 있는 거대한 바닥이 있었습니다. 험한 암석이 톱니처럼 우뚝 솟은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그 좁은 바위길에 겨우 뚫고 나가니
바위 틈 사이에 옛날 크레타 섬에서 주민들을 공포에 떨게 했던 반인반수의 미노타우로스가 누워서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 괴물은 누워있다가 그들을 보자 분노에 떨면서 자신의 몸을 물어뜯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기형아는 크레타 섬의 왕, 미노스의 왕비 파시파에가 바다의 신이 보내준 수소를 사랑하게 되어 나무로 만든 암소의 몸속으로 기어들어가 결합하여 태어난 것입니다. 미노스 왕은 그를 달아날 수 없는 미궁 안에서 나오지 못하게 한 후 매일 아테네의 소년 소녀 7명씩을 잡아먹고 살게 했습니다. 아테네의 왕 테세우스는 분개하여 크레타 섬에 가서 그를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그의 혼은 피에 굶주린 포악과 잔악의 상징이 되어 이권에 갇혀 문지기 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베르길리우스가 외칩니다. 이 괴물아, 나는 너를 죽인 아테네의 왕이 아니다. 우리들은 단지 너의 형벌을 보기 위해 이곳에 온 것이다. 일곱 번째 이야기, 에번스에 의해 밝혀진 신비한 크노소스 궁전으로 이어집니다.